네, 반갑습니다. 저는 다시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 나노공정연구실에서 선임연구원을 맡고 있는 김결표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보시는 것처럼 Is cigarette butt a trash or treasure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들 찾아볼 수 있는 담배꽁초들은 과연 쓰레기일까요? 보물일까요? 아마도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생각하시기에는 당연히 지저분하니까 쓰레기라고 생각하실 텐데, 오늘 저는 이제 이 발표를 통해서 약간의 그런 생각들을 이제 바꾸고 이제 보물로서도 생각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앞선 연사님들이 너무 이렇게 사진 위주로 해주시고 좀 재밌게 강의를 해주셨는데, 이제 저는 약간 공학적이다 보니까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이제 담배꽁초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이제 찾아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재떨이에 이렇게 잘 버려지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하수도에 버려지거나 길거리에 이제 무단으로 이제 투기가 되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담배꽁초는 냄새도 심할 뿐만이 아니고 이제 자연 분해도 잘 되지 않는다고 해요. 보통 이제 자연 분해가 한 10년에서 15년 정도가 걸리는데 상당히 긴 기간이죠. 그리고 또 담배꽁초 자체는 이제 독성 있는 화학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양 오염이나 수질 오염, 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물이나 어류 등이 먹이 등으로 착각을 해서 이제 소화 장애로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계적인 보고에 따르면은 이제 생활 폐기물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담배꽁초가 되겠고요. 또 가장 많은 바다 쓰레기도 담배꽁초라고 해요. 그리고 또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4조 7천억 개의 담배꽁초가 버려진다고 하는데, 이를 무게로 환산했을 때는 78만 톤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이 버려지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는 이 담배꽁초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나 법규를 통해서 좀 어떻게 완화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로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를 했을 때 벌금 5만 원을 이제 부과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아니면 무단 투기 의식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자원봉사 캠페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예전에는 재떨이 겸용 쓰레기통이 이제 있었어요. 공공장소에 뭐 버스 승강장이나 이런 데 있었는데, 이제 종량제 시행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생활 쓰레기를 갖다 버림으로 인해서 지금은 거의 사라진 상태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청소 미화원님들의 이제 청소가 있겠는데, 이마저도 청소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담배꽁초가 사실 재활용이 아주 안된건 아니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테라사이클에서는 자체적으로 담배꽁초의 전용 수거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담배꽁초 수거함이 가득 찬 것을 가져올 경우에 약 4불에 구매를 해서 이제 모아진 담배꽁초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재떨이나 팔레트를 이제 만든다고 해요. 그 외에도 이제 담배꽁초로 만든 섬유나 예술 작품이 있는데, 왠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냄새도 많이 날것 같고 좀 약간 거부감이 드는 게 사실인데요. 그 외에도 이제 담배꽁초에 들어있는 성분을 이용을 해서 철의 산화를 방지한다고 하는데, 이 역시 실생활에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활용 이제는 돈이 된다. 이제 낯설지 않은 말이에요. 사실 뭐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재활용을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종이나 유리 그리고 플라스틱, 금속 등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버리곤 하죠. 이제 수거된 이제 재활용품들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다시 재활용되곤 합니다. 그 여기 있는 모습은 이제 낯설지가 않으실 텐데요. 보통 이제 아파트 단지의 경우는 매주 요일을 정해서 이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죠. 또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주택가에서는 할아버님이나 할머님들이 손수레나 뭐 유모차 등끌수 있는 거를 가지고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다니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제가 사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재활용품을 따로 분리를 해서 수거업체에 판매를 한 다음에 수익금으로 각 세대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나눠주곤 합니다. 또 이렇게 폐지를 주우시는 할아버님이나 할머님들은 이제 고물상에다 내다 팔음으로써 해서 생활비 보태시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아이디어를 갖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담배꽁초라는 쓰레기를 유용한 물질로 만들 수 없을까? 담배꽁초를 사람에게 필요한 물질로 만들고 돈이 될 수가 있다면 자발적으로 수거가 되고 환경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또 물론 이제 팔게 되면 이제 이익을 얻게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연구 시작 전에는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그렇다면 버려진 담배꽁초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담배꽁초는 보통 이 필터 부분을 저희는 재활용을 했는데, 필터 부분을 이렇게 광학형으로 쳐다보면 이제 보통 이제 실 같은 것들을 솜 형태로 뭉쳐놓은 경우, 뭉쳐진 형태로 이제 제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 가닥가닥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이제 알아본 결과, 이제 셀룰로즈 아세테이트라는 고분자 물질로 이루어진 것을 이제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대부분의 고분자 물질들은 열처리 과정을 통해서 탄소 물질로 변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탄소 물질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주 활용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한번 이용을 해보고자 이제 실험을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우리가 이제 보통 탄소 물질 하면은 좀 약간 막연한데, 어디서 많이 쓰이는 것 같긴 한데 과연 어디에 쓰이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 탄소 물질 자체는 되게 친환경적이고요, 환경적이고요. 그 다음에 비교적 간단한 공정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쓰는 샤프심 같은 것도 탄소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종종 집에서 어머님들이 숯 같은 거를 냉장고 안이나 집안 거실에 놔두기도 하죠. 실제로 탄소 물질은 수처리 공정이나 아니면은 그 공기를 정화하는 시스템에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촉매를 담지하기 위한 담채로도 쓰이고 있고, 오늘 설명드릴 에너지 저장 물질 중에 하나인 슈퍼캐패스터나 리튬이온 배터리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로 설명드릴 게 슈퍼캐패스터라는 이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데, 좀 많이 낯서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리튬이온 배터리는 많이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이나 노트북 이런 데에서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간단히 슈퍼캐패스터가 뭔지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딱히 한마디로 이제 표현을 해드리자면 리튬이온 배터리는 가늘게 오래가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입니다. 근데 슈퍼캐패스터는 짧고 굵게 가는 애예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슈퍼캐패스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주요 팩터로 생각하는 게 이 짧고 굵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길고 굵게 가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죠. 이렇게 길게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팩터가 여기 보시는 게 그 탄소 물질의 표면적을 최대한 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실험의 연구 목표를 이제 오래 가게 하기 위해서 표면적을 넓히고, 그 외에 또 한 가지 작업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슈퍼캐패스터는 어디에 쓰이는 물질일까요? 여기 보시면 보통 그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릴 때 빵 하고 터뜨리죠. 짧은 순간에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로 많이 쓰이거나, 아니면 보시는 것처럼 휴대용 전자기기나 컴퓨터의 백업 전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대형 슈퍼캐패스터의 경우는 이제 하이브리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나 아니면 자동차 최초의 시동을 걸 때 스타터용 전원 시스템으로도 쓰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말 대형 슈퍼캐패스터의 경우에는 저렇게 컨테이너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필요로 하는 곳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구를 이제 진행함에 있어서 실험 목표를 잡았죠. 여기 보시는 이제 담배꽁초를 수거를 해서 어떠한 전처리 없이 한 번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탄소 물질로 만들고, 만들어진 탄소 물질은 에너지 저장 시스템 중에 하나인 슈퍼캐패스터에 응용을 해보자 라고 목표를 정하고 저희 연구실 인원들이 이제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실험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이제 보시면 영어도 좀 있고, 설명을 드리면 여기 CF라는 게 있는데, 단순히 이제 시가렛 필터의 줄임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NCF는 이제 저희가 만든 물질이고요. 나이트로젠 도트 시가렛 필터라고 하는데, 그냥 저희가 임의적으로 명칭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CF의 경우 합성 과정을 보면 이제 그 셀룰로즈 아세테이트하고 이제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알곤 가스를 집어넣어 주면서 900도씨에서 단순히 2시간 동안 태우면 됩니다. NCF의 경우는 이제 알곤 가스 대신에 암모니아 이제 가스를 집어넣으면서 900도씨에서 이제 2시간 동안 동일하게 처리를 했죠. 여기서 암모니아를 넣은 이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암모니아는 셀룰로즈 아세테이트라는 고분자하고 분해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분해가 되는 과정 중에 원래 CF는 이제 모래알 같은 형태로 얻어지게 되는데, NCF의 경우는 수많은 기공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돌 하루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또 하나의 팩터로서 더 오래 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질소 도핑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뭐 설명드리긴 좀 그렇고요. 질소 도핑을 하게 되면 용량이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험 결과를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모은 담배꽁초를 이제 암모니아에서 열처리했더니 이렇게 까만 파우더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처리 전에는 이런 실 형태였는데 열처리를 하고 나니까 이제 알갱이 형태였다. 그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이제 더 고배율로 확대한 건데, 여기 지금 하얀 점들이 닷닷닷 이렇게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저 부분들이 이제 다 기공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공 구조가 잘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러면 질소 도핑이 됐느냐를 이제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XPS라는 분석 장비를 통해서 질소 도핑도 이러한 위치에 잘 되었구나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면적이 얼마나 넓어졌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제 BET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니까 NCF는 약 1650, 그 다음에 그냥 CF의 경우는 약 600 정도, 그 다음에 AC라고 있는데 이거는 액티베이티드 카본이라고 해서 활성탄이라고 불리는 물질이에요. 이 활성탄은 슈퍼캐패스터의 정극 물질로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약 2000 정도가 되죠. 저희가 만든 게 더 작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슈퍼캐패스터의 정극세를 저희가 구현을 하고 전기화학적인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결과를 하나만 설명을 드리자면, CF의 경우가 가장 낮고, 그 다음에 활성탄이 두 번째, 그 다음 저희 물질이 가장 높다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그 이유는 저희 물질이 표면적이 활성탄보다 작지만 질소 도핑이라는 어떤 그 한 가지 팩터를 더 추가했기 때문에 성능이 더 좋게 나올 수 있었죠. 그리고 또 약 6천 사이클까지 성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러한 결과가 웨스컴을 타게 됩니다. 정말 전혀 의도치 않게 최초의 로이터라는 곳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MBC, CBC, CCTV 등에서 이제 주요 공영방송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 외에도 논문 사이트나 뭐 라디오, 페이스북, 블로그에서도 이슈화가 됐고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이슈화가 되지 못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게, 그때 당시에 이게 이슈가 될 때 담배값 인상한 이 이제 소리 떠가지고 뭔가 이 댓글들이, 아 이거는 음모다, 담배값을 올리기 위해서 이건 일부러 지금 터뜨린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좀 본의 아니게 좀 음모론에 좀 휩쓸렸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신기술인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슈퍼캐패스터에 상용화돼서 사용하는 탄소는 활성탄인데, 이제 이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 활성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네 가지의 단계가 필요로 해요. 보시는 것처럼. 근데 저희가 만든 과정은 뭐 세척 작업도 없고 그냥 한 번, 단 한 번의 과정을 통해서 활성탄을 제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탄소 물질의 생산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해서 다양한 목적에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그 프로세스가 간단하기 때문에 저렴한 생산 단가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표를 보시면 기존의 전극 물질과 저희 물질을 비교했을 때 뭐 작게는 900원, 많게는 한 2,500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기존의 에너지 저장 장치보다 낮은 생산 단가를 형성할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우 간단한 공정이기 때문에 신속한 대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상용화가 되면 일자리도 창출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캐나다에서 시그빈이라는 담배꽁초 수거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아자르라는 친구랑 지금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담배꽁초를 수거를 해줄 테니까 상용화를 좀 시켜달라. 그래서 저는 일단 아직은 어렵다, 기다려달라,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Q스탠드라고 담배꽁초 수거함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회사에서 이제 컨택이 와서 이게 상용화될 때는 우리 제품을 써달라는 연락도 왔었고요. 그 다음에 부산대 무한열정팀에서는 이제 저희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담배꽁초 수거함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삼성 투머로우 솔루션에 이제 공모를 했는데 상은 타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죠. 네, 다음에 실제로 담배 필터를 제조하는 태형 산업과 그다음에 활성탄을 생산하는 한도카본에서 찾아와서 정말 상용화가 가능한지를 의논을 해봤는데, 좀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것도 많고, 또 실제로 KTNG 한국 담배 인상 공사에 제가 초청이 돼서 가서 세미나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콩 조이캠 인더스트리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이제 실제로 슈퍼캐패스터를 생산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중국에다가 특허 등록을 같이 하고 싶다, 뭐 기술 이전을 해달라 하지만 섣불리 중국으로 이렇게
하기가 좀 해서 아직은 좀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저희가 만든 시스템이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제 생각했을 때는 약 세 가지의 이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세 가지의 단계를 하나로 엮기가, 그러니까 하나의 연결된 고리로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학자이고요, 비즈니스맨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각각의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제가 다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게 좀 한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뭔가 이게 중소기업 하나가 나서서 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공익사업 쪽으로 이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관심이 없죠. 그래서 미국으로 튈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담배꽁초를 이용해서 두 가지 실험을 더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료전지 촉매 분야 쪽으로 해서 촉매 단체로 실험을 해서 지금 좋은 결과를 얻어서 지금 논문을 또 지금 발표를 하려고 접수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리튬이온 배터리 음극물질로서도 실험을 해봤더니 좀 가능성 있는 결과들을 보여줘서 이쪽 분야에도 실험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뭐 단순히 뭐 수철이나 아니면 뭐 공기정화를 할수 있는 물질로도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 어플리케이션 쪽은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그룹 사진이고요. 저희 팀을 이루고 있는 요네 명이고, 그다음에 지도 교수님이 이종엽 교수님이시고, 저희 전체 인원은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여기 이민재 군이라고 박사과정 학생인데, 저를 도와서 실험을 열심히 해줘서 지금 좋은 결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